냉면 냉면 평양냉면 전하들 진기로세 젊은이도 젊은이도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을 찾은 우리 예술단 레드벨벳과 윤도현 밴드 등 우리 스타들이 진짜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술단을 가장 부러워할 사람은 바로 가수 존박 아닐까요? 평양냉면은요, 시원한데 심심하면서 깔끔한 육수, 툭툭 끊어지는 메밀면. 예술단을 부러워하는 건 존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SNS에는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평양냉면의 매력이 뭘까요? 시원한 평양냉면 생각이 나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옥류관에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맛이 있다고, 고소한 맛이 있고, 야식으로는 제일 적합한 음식이죠.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이번에 옥류관 평양냉면 식사 장면이 공개되면서 평양냉면 먹는 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겨자 식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옥류관 테이블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식초와 붉은 양념. 그러면 누가 쇠젓가락 먹어요? 쇠젓가락 먹으면 맛 다 변하는데. 하지만 옥류관에서는 쇠젓가락을 내놨습니다. 냉면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공식화 할 수도 없어요. 음식이니까 음식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화에다가 어떤 공식을 정해놓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아, 나 지금 냉면 먹고 싶다.